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마저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인터배터리 2024 다녀온 것에 대한 후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셨고,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겁습니다.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실지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위대한 기업,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그룹주들, 이렇게, 전일 또 2차전지 인터배터리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임드 업체들 2차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업체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가져오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인터배터리 이제 포스코 부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제 봤는데, 사실 수직계열화 되면서, 우리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실증의 어떤 그 지금 뭐 리뷰를 우리가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그 2차전지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워낙 그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좀 하다 보고 또 반도체 섹터들을 조금 더 추천을 많이 좀 하다 보니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좀 밀려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한번 제가 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뭐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BM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HN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모든 게 이제 수직계열화 되어 있고요. 이 포항 캠퍼스에 있는 그, 모형도로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게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보는 이제 우리 수산화 그 양극재 포스코, 에코프로 BM입니다. NCM, NC, MX, 이 BM에 대한 어떤 그 양극재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수산화 리튬도 이제 우리 수직계로 되면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비상장 회사지만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에 어떤 그 파급적인 효과가 오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자, 오늘 체크를 좀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그 에코프로가 지금 61만 원권으로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좀 눌리는 모습들이 확연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배터리를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밸류체인이 되면서 이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 쪽으로 가는 속도 전환이 온갖 노이즈들이 많이 좀 있지만 그 구간 안에서도 진짜 위대한 기업들의 우리 셀 3사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뿐만 아닌 우리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확실히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보지 못하시고 그냥 간접적으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오늘 4% 이상 상승이고요. 아까 좀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음극재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천연 흑연에서 인조 흑연, 그 폴리고실리콘까지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셀단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요게 뭐냐면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삼성 SDI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배터리가요. 21700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셀이 28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팩당 4680개 6팩입니다. 이게 삼성 SDI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정말로 우리 그 기업들이 중국보다 배터리 기술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당연히 근접할 수 없이 저는 그 위에 있다라고 좀 무조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실에 와 있고 우리가 이제 양극재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2700이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4680, 46XX 모델이지 않습니까? 46XX 배터리 셀 자체를 지금 시장에서 뭐 전고체뿐만 아닌 삼성 SDI 셀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눌려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엔솔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HN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이제 약간의 그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구간부터 이제 바닥을 완전히 좀 찍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번에 3분기, 1분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상승의 자리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민적 세력에 의해서 좀 눌렸던 부분들이 이제 큰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양극재에서 우리가 하이니케, 최근에 그 고전압 미드니켈 쪽에서도 지금 양극재 그 선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25만 원 선이면 이게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보다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리튬 가격에 광물 가격에 가장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광물 가격도 바닥을 찍은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 최저 바닥의 어떤 흐름들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그리고 양극재단에서 지금 포스코 퓨처에 가장 좀 굉장히 차트의 어떤 흐름들뿐만 아니 저는 이제 뭐 32만 원도 싸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35만 원, 38만 원만 넘어가면요. 이제 매물권이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기술적 분석 매물권만 넘어가면요. 쉽게 좀 저는 상승의 어떤 그 출발이 좀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를 좀 하면서 양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대장주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사실 좋은 종목이지만 이제 국내 세력이 워낙 많이 좀 코스닥 쪽에서 밀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3월 이제 26, 7일이죠. 이제 주총에서 거래소 이전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라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크게 상승이 나타난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쪽에서 지금 LG화학도요, 제가 그 마제 신호에서 1월 23일 날 매수 신호했던 이후에 한 30% 수익이 나타나고 지금 다시 좀 눌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좋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양극재 쪽뿐만 아니라 소재단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좀 돌아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뭐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저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의견 주셨는데요. 내일 또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투자의 기술에서는 지금은 다소 상대적으로 무겁게 움직이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이들 종목군들의 활약을 봤었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였습니다.